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강타한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거대한 트럭조차 뒤집어져 나뒹굴고 도로 곳곳이 붕괴됐습니다. 갈기갈기 찢겨버린 야구 돔구장은 허리케인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던 주택가는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렸고 보트를 타고 인명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주택과 건물 수백 채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연이은 초강력 허리케인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면서 피해 복구 작업은 민감한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We have North Carolina has been hit very hard and this administration has not done a proper job at all. Terrible, terrible. Nobody's seen anything like it.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허위 정보를 그만 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구호자금을 이민자 지원에 썼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Those who engage in such lies are undermining confidence in the rescue and recovery work that's opening and ongoing as I speak or continuing. These lies are also harmful to those who most need help.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허위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합주가 몰려있는 미국 남동부의 허리케인 피해는 여당인 해리스 후보에게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경기장 트로피카나 필드의 지붕 일부가 뜯겨나갔고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며 건물을 덮쳤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에 상륙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통째로 날아간 집도 있습니다. And then like this, all this, this happened like instantaneously. Like these windows blew out. That was about probably right here when it happened. 당초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세력이 약화하기는 했지만 플로리다주 당국은 67개 카운티 중 15개 카운티 주민 수백만 명에 대해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유명 테마파크가 폐쇄됐고 1,9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Stay inside and stay off the roads. Floodwaters and rushing storm surge are very dangerous. 허리케인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거대한 토네이도도 발생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만 최소 16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하며 미국 남동부 20개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200만 가구가 정전되고 인명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허리케인 밀턴은 현지 시각 10일 오전까지 플로리다를 가로지르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건물이 부서져 있고 전력시설은 아직 복구 중입니다. 미 플로리다주에는 지난달 27일 상륙해 230명 넘는 사망자를 낸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의 흔적이 여전합니다.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강도가 가장 강한 5등급 태풍 밀턴이 또다시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We had a lot of debris left from Hurricane Helene on Florida's Gulf Coast. That creates a huge hazard if you have a major hurricane hit in that area. 허리케인 밀턴은 현지 시각 8일 오후 8시쯤 상륙해 12시간 동안 플로리다 반도를 관통할 걸로 보입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250km에 달하고 최대 3.6m의 폭풍 해일을 일으킬 걸로 예상돼 허리케인 헐린보다 강합니다. 일부 카운티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마트는 텅 비었고 고속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체육관 대피소에는 간이 침상이 빽빽하고 주민들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 모래주머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Oddest weather predicament that there has ever been. So I can't believe that there's already another one. 백악관은 군 병력까지 투입하며 허리케인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